엄마가 마음 졸이면서 사셨나 보다 그동안에. 응? 그리고 엄마 사주가요. 지금 여긴 남편분 적어주셨는데 남편분이 계셔도 엄마가 많이 움직이면서 사셔야 돼. 응. 막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남편이 일을 안 했다고 말도 못 나오고 그렇다고 했다고도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참 아저씨도 어디 딱뭐 하나 진드근이 할 수가 없는 분이신가 봐. 응? 대답을 해주셔. 예. 그리고 왜 집안에 한번 큰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죠.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는 게 엄마가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대주님 역할을 할그 역할을 엄마가 지금 그동안에 하고 계셨단 말이야. 내가 보기에는. 근데 내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모자른 것도 아니고 어? 어디가 진짜 뭐 남편이 뭐 일찍 저 세상 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 기운을 느껴보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야. 놀자판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도 아닌 걸로 보여. 나름 열심히 사셨는데 뭐에 큰 일을 한번 당하셨나? 뭐에 깜짝 놀라셨나? 내 아빠가 지금은 72살이라고 이렇게 여기 적어주셨는데 아저씨가 원래 49수를 잘 넘기시라 그랬어. 응? 사주에 49자가 자꾸 보여. 47, 48, 49그 상관에 앞뒤 상관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.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랄 일이 있으셨어? 뭐 사고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쳤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. 예, 한분 있었어요. 그때 그 상관에 있으셨어? 몇년 전에? 그러니까 아버지 49 정도 됐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야. 아닌데, 마흔 48, 49그 상관 앞뒤 상관으로 아니었어. 잘 생각을 아니, 해보셔. 그때는 아니고. 그때는 아니셔? 한 10년 전. 10년? 근데 그때부터 아저씨가 기운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하셨고 깜짝 놀랄 일이 아니, 있으셔야지 그 그때는 일을 맞거든. 열심히 다녔는데. 그러니까 열심히는 다니셨지만 그때부터 아저씨 기운이 꺾이면서 내가 50 넘어가기 전부터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저씨한테 왜 자꾸 땅의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. 땅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이랑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. 뭐 문서도 보이고 막 그래. 아저씨가 무슨 일 하셨어? 저 이러다가 다쳐갖고 경매 좀 하고, 경매? 경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? 지금은 안 하고 있지. 그러니까 하고 계셨던 거야? 그 안에? 예. 그러니까 아저씨를 느껴보면 놀자판으로 놀자 먹고 놀자 이렇게 사셨던 분은 아니신데 생활력이 엄청 강하신 그쵸? 근데 엄마를 보면 엄마는 고생하고 사셔야 되는 팔자라는 뜻이야 내 어, 말이. 그래요? 잘 이해를 하셔 엄마. 어? 내가 아까 그랬잖아. 엄마 처음에는 엄마를 보자니 남편이 있어도 고생을 해야 되고 어? 근심 초조하게 늘 걱정 속에 사셔야 되는 분인데 아저씨를 보자니 희한하게 뭐 한량 그런 것도 아니고 어? 뭐 놀자판 먹고 놀자판도 아니야. 엄마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서 아저씨가 그러면 다쳐서 쉬게 된 거야? 다쳐서 쉬게 되면서 문서로 갔다가 일을 하신 거잖아. 지금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고. 그렇지만 엄마는 이제 어쨌든 내가 움직이면서 계속 일을 하셔야지만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 올해 이동수가 엄마한테 보여요. 올해? 그러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할 예정이거나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이동수가 보이신다는 뜻이야. 했다가 접었는데. 했다가 접었어? 그래, 그것도 이동수야. 근데 엄마 어쨌든 다시 일해야 된대. 일을 할 거래. 엄마 손에 일을 놓진 않을 거래. 꽤 지금 다니고 있어요, 식당에 일 알바로. 그러니까 엄마 일하셨다가 접고, 그러고서 식당 지금 들어가신 거야? 아니, 식당에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12월 달에 어린이집 저 애기 여기 애기도 밥 급식소. 급식소 애들 밥 해주고 저기 하는 거고, 그래, 엄마 운에는 그걸 하다가 이제 그
그만뒀어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저기 해서. 근데 이제, 엄마는 놀 수가 없는 사람이야. 예. 그래서 또 일을 하셔야 돼.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쉬었다가 1월 달 되면 좀 일 좀 해볼까 그러고 한 한 달 쉬었나 봐요. 한 달 쉬었다가 뭐 일자리가 없더라고요. 일자리가 없어서. 그때는 아, 좀 심했잖아. 뭐든지 다 문 예, 닫고 그 일자리가 없어갖고 이제 그 벼룩시장을 보니까 그 택배하는 거가 엄청 많더라고. 그래서 택배가 300, 400 이렇게 걸더라고요. 근데 엄마 몸으로는 그 일 힘드실 텐데. 그렇게 거기에 이제 혹 갔어요. 그래서 금전에. 예, 금전에. 그래서 거기를 갔죠.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오시더라고. 그치. 예, 그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어요. 택배 그 계약을 예, 돈도, 그 배송하는 거지. 예, 돈도 없이 계약을 했어. 그래서 2,460만 원 주고 차를 미리 해야 된대요. 그런 돈이 없다. 근데 엄마 그거 끝 지금은 해결 다 안 됐지? 해결됐어. 다 됐어? 예. 잘 됐네. 예. 그게 원래 엄마한테는 900만 원 손해 보고 900만 원 그냥 꼬라 가봤어요. 아, 그러니까 손해 보고 그냥 마무리진 거잖아. 예. 엄마가 그 손해 보려고 안 했으면 예. 엄마 그거 관제 꼈어. 관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법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문서적으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뭐 소송으로 간다든가 법적인 거를 플러스해서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 그 관제가 엄마한테 있어.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너무 부당당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. 에.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엊그저께 그 저 2460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1,400 얼마 주고 팔았어요. 1,450에. 근데 이 사간 사람들이 그쪽에서 너무 사기꾼이다.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주겠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가 뭣도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손이 필요해서 배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요새 당하는 사람들이 근데 되게 많아. 차 팔아먹게 해서. 맞아. 그런 식으로 되게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차를 사간 사람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받아. 그러니까 엄마가 안쓰러우니까 그랬나 보네.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. 근데 그걸 해도 그렇게 요구 조건을 내세워도 잘 받아야 1,200이고 엄마 그거 손에 안 받다고 말 못해요.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그 돈 갖다가 법정 소송 할 그만큼에 되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 엄마가 오래 관제 수가 있는데 그거 갖다 그냥 엄마가 손해 보는 걸로 액땜 하듯이 그렇게 그냥 지나간 것 또한 엄마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하시고 엄마가 애초에 돈만 보고 결정한 일이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손을 대신 거잖아. 그것 또한 내가 그냥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손해수가 들어왔던 거고 내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.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. 1, 2년 상간이 됐건 2, 3년 정도밖에 안 돼. 왜 끽해야? 근데 엄마네 묘 만진 거 있대. 그러니까 묘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이 계신 곳을 건드려 놓은 게 있대. 근데 자꾸 화기증이 나. 내가 엄마는 그렇게 건드려 놓은 거 있으셔? 얼마 안 되셨어, 횟수로 아, 보자면. 4년 정도 됐나? 나한테는 그보다 조금 덜 돼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뭘까요? 예? 3, 4년 전쯤 말고 그 후에 또 만진 거 있잖아. 없는데. 없어, 전혀? 예, 없어요. 그럼 횟수로 3, 4년이야? 예, 그러니까. 나한테는 이게 엄마 3대 들어오고 아저씨 3대 나가서 그러니까 아저씨 3대 끝나갈 쯤부터 시작해갖고 엄마 3대 들어올 쯤 해서 그렇게 따지면 2018년에서 19년 그 상간이거든? 19년도인데? 19년도에 18년도구나 18년도에 산소 저기 가정묘 있잖아요. 거기 오래돼서 거기서 이제 이장하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냥 화장을 시켜서 이렇게 뿌려드렸거든요. 뿌려드렸어? 네.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아저씨 3대 끝나는 무렵이 2018년 정도 그때였을 거야 아마. 그리고 엄마가 2019년에 3대가 들어왔고 집안에 원래 3대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 기운에 풍파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집안에 만지지 말아야 될 산소. 근데 그거는 엄마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이장이었지만 조상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편안히 계셨던 그 터,
흙 만지고 네. 어? 내가 아까 저 화기증이 난다 자꾸 얼굴에 열이 뜨겁게 올라온다는 것은 조상들이 화가 났을 때도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또 화장하셨을 경우 엄마 말대로 화장했다고 했잖아 네. 화장하셨을 경우에 그 화기증이 이렇게 무당이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해놓고 나서 엄마도 솔직히 그 이후에 딱 아 우리가 그거 해놓고 되는 일이 없었네 라고 크게 큰 사건은 없었지만 뭔가 모르게 그 이후부터 엄마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? 뭘 해도 끝 마무리가 항상 흐지부지 됐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작년에 올 초에 어? 그런 계약을 안 했어도 됐었을 걸 그 원래면 엄마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엄마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눈앞이 딱 가려졌는지 진짜 사인 한번 잰못해놓고 내 수전에 1,000만 원인 돈이 훌렁 날라갔어 그런 것 또한 이 바람에서 오는 거다라고 보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올해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에 엄마 사람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엄마 건강 조심해라 치껏 안 치껏 다 치고 나가는 해야 근데 그 금전으로 인해서 엄마가 액땜 아닌 액땜처럼 엄마가 크게 다쳐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기운이 안 좋았을 뻔 했는데 그냥 그걸로다가 엄마가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속이 좀 편하실 거고 지금 엄마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세게 보여 근데 엄마 몸이 많이 골았대 응? 허리도 아프고 엉치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솔직히 무릎 관절 손 관절 다 안 좋아 현지가 안 아팠었는데 올해부터 택배 아니 엊그저께 택배 토요일 날 딱 한 번 했거든요 못해 지난주, 엄마 지난주 딱 한 번 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근데 그 뒤로 안 아팠던 다리가 여기가 무릎이 그치 갔어요. 그러니까 엄마 체력에도 그게 안 되고 엄마 연세에도 여자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3,400 번다는 그 딱 그 문구에 엄마가 홀라당갈라당 그냥 안 해도 될 거 사인해갖고 돈도 잃고 내 몸도 아프고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내가 더 불안해 어?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 어? 괜히 손 안 대도 되는 걸 갖다가 건드려갖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나 싶기도 하고 왠지 그냥 눈치 보이고 막 지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안함에 떨지 마시고 엄마 한두 달 정도 5-6개월 그러니까 5-6개월이 아니라 5-6월 달 어? 그 이제 그 시기 딱 지나시면은 엄마도 그 바람이 조금 잦아들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데 일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냥 내 건강 좀 챙기시면서 일하시다 보면 그냥 그 속에서 엄마 큰돈 당장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거든 어? 뭐 3,400을 안 벌어도 엄마 먹고 사는데 솔직히 지장 없거든 어?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신랑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다녔거든요. 아침 저녁으로 다녔는데 그냥 저녁에만 저녁이나 하든지 낮에를 하든지 그냥 한 군데만 다니고 그냥 그래 우리가 그냥 못 먹고 사는 적이도 아닌데 맞아요. 왜 그렇게도 하냐고 엄마는 없었다고. 뭐 당장에 1-200 없어서 죽을 힘들 만큼 사는 집 절대 아니거든 아저씨도 알게 모르게 자기 알짜배기 다 갖고 계시고 엄마도 엄마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만큼 컸으면 잘 컸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뭐가 아쉬워갖고 엄마가 그 돈에 눈이 홀랑 해갖고 그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러게요. 내 소가리하고 괜히 남편한테 눈치 보이고 어? 자식들한테 이거 알면 애들이 다 해줘 해결 아이고 난 진짜 가만히 계셔도 괜찮을 판국에 근데 내가 엄마 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엄마 사주에 엄마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화닥증이다 자꾸 움직이셔야 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돈 없으니까 엄마 돈 벌어 이 소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왜 멀쩡하게 이렇게 살았던 거에 왜 내가 이런 게 당했을까 라고 의문점 갖지 말고 그 의문점을 굳이 찾다 보니 동터라 그래 무당들은 엄마 산소바람이라 그래 흙 만져놓고 흙이잖아 우리가 동터 났을 때 흙 만지는 경우 아니면 나무 뭐 이런 나무를 베도 그렇고 가구가 잘못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 사는 집 터 있잖아 터에서도 또 흙으로 된 동터도 났어 사는 집? 뭐 화분을 들였다든가 엄마 아니면 화단을 가꾸는 끝에 무슨 흙이 새로운 흙이 잘못 들어왔다든가
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서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자꾸 왜 나 흙이 보일까? 그것도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엄마네가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고 보자면 집안에 동토가 조금 부정이 껴있는 격이야. 그러면서 내 몸이 자꾸 아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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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도 내 몸 이제 쓰지 마. 응? 그냥 사부작 사부작 어? 엄마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화닥증 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해소하러 다니시느라고 일 다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아저씨 얘기했잖아요. 아저씨가 몸에 원래 큰 흉이 있어라야 어? 큰 사고를 한번 당했어라야 아까 그거를 내가 처음에 설명하기를 캐치를 잘 못해 설명을 좀 잘 못했는데 아저씨도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목숨 앱땜하듯이 내가 몸에 큰 흉을 가지고 가셔야 내가 그 명 앱땜을 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거든. 근데 그때 깜짝 놀란 마음이 아저씨가 조금 주춤하게 됐고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죠. 밖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를 안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아저씨가 엄마 삼재 기운 나가고 나고 올 빠르면 올 하반기고요. 조금 늦어도 내년 초 되면 다시 바깥으로 내가 나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야 분명히. 그러니까 엄마도 내 남편이 저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산 세월이 몇 년이야. 그쵸? 10년은 좋게 돼 보여 넘어 보여. 아유 저 밖에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고 자기 잘났다 하고 다녀야 되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다녀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 집에 들어앉아갖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 안 했다고 말 안 나온다고 했잖아. 안에서 하는 일을 하셨나. 안에서 숨어서 진짜 피죽도 못 써듯이 엄마가 불쌍하게 보일 듯이 조용히 그냥 그러고 사신 세월이 너무 엄마가 조금 슬펐나 봐. 그러니까 엄마가 더 열심히 밖에서 일을 했어야 됐고 그런 남편이 아니어도 엄마 사주에는 움직여야 되는 사주라는 뜻이야. 그리고 엄마네 지금 큰 사건 사고 솔직히 없어. 그치? 그냥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? 내가 이번에 큰 사고로 친 거지. 그러니까 요게 큰 사건 사고인 것뿐이지. 아까 뭐 택배 뭐 하면서 차 사고 그거 문서 하나 사인 잘못한 게 그게 큰 사건 사고지. 남들만큼 그만큼 힘든 정도는 다 겪고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오셨고 자손들도 보자면 솔직히 트집 잡을 자손 없대. 그만 하면 엄마 잘 키웠다는 소리 나오고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솔직히 오늘 전볼 만한 큰 이유는 없다. 그냥 궁금해서. 맞아요. 그냥 궁금해서 오신 거야. 맞아요. 엄마한테 무슨 아니 조상이...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. 맨날 보는데 그거 진짜 맞출까 말까. 그래 근데 엄마한테는 큰 사건 사고 뭐 당장 해결해야 될 거 이거를 이 길을 가야 돼요 저기를 가야 돼요 막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근데 뭘 과거사를 때려 맞추는 게 궁금해서 엄마가 무당한테 전부로 와. 그럼 그거는 무당 테스트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엄마 그동안 되게 열심히 사셨고 아저씨도 나름 열심히 사셨어. 근데 무당이 굳이 요 탈리라고 꼬집을 거는 그 요번에 만진 산소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됐지만 그 산소에 만진 바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잠시 잠깐 좀 시야 가렸다는 거 그치만 요것도 내 삼재 기운에 액땜하듯이 치고 넘어갔다는 거 괜찮아. 그리고 뭐 산소탈이 나서 집이 뒤집어졌어요 누가 돌아가셔요 자꾸 줄초상이 나요 이런 거 없어. 걱정 안 해도 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엄마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엄마가 혈압이 좀 있으신가 아저씨가 혈압이 있으신가 그러면
없어? 혈압 네. 전혀 없으세요? 네. 왜 이 말을 하냐면요. 왜 우리가 이렇게 뛰면은 심장 빨리 뛰듯이 네. 갑자기 숨 차는 거 있지? 네. 그거 조심하시래. 엄마네가 지금 당장 혈압 약을 드시거나 아저씨도 혈압 드시, 약을 드시거나 그런 게 아니시라면 네. 내가 아까 그랬죠. 엄마 건강 안 좋아질 일이 있어요. 건강으로 네. 좀 치고 갈 일이 있어요. 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그쪽으로 조심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어?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예. 예. 나는 오늘 엄마 점사에 뭐 그 더 이상의 크게 그런 게 이슈될 만한 게 지금 나오지 않아. 뭐 사고수를 조심하세요.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. 그냥 엄마만 뭐 마음 좀 차분히 먹고 그냥 잘 가시면 내 남편도 옛바람 불어서 옛날만큼의 활기찬 남편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다시 내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야. 엄마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. 예. 어? 맞아요. 밖에 돌아다녀도 그냥 옛날처럼만 예. 생활했으면 좋겠다. 그냥 그렇게만 어? 다시 내 남편, 옛날 남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늘 있었거든, 예, 엄마 마음속에. 예. 그러니까 그때처럼 100%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깜짝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, 늦으면 내년 초 하면서 다시 밖에 나갈 일이 있고 엄마랑 손붙잡고도 밖에 또 나갈 일이 있으니까 엄마만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세요. 남들이 보면 엄마 진짜 못 살아갖고 막 돈 갖고 전전긍긍 하는 줄 알겠어? 그런 거 전혀 없거든? 그쵸? 예. 예. 우리 막내는 좀 어때? 일단 잠깐만. 사장님! 사장님! 근데 막내분도 뭐 이동수 조금 있는 거 빼고는 다른 거 이동수. 특별하게 들어오는 건 없는데? 아니 이제 일본 사장님! 어? 일본? 네. 응. 일본을 가셔야 된다고? 아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응. 잘 풀리고 있나? 근데 이분이 안 풀렸다고는 말 못하지만 차라리 해외 나가서 움직이셨던 게 한수 위였던 게 이분은 한국에서 사셨으면 아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야.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죠.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좀 멈칫멈칫하면서 답답하게 사셨을 건데 그냥 해외로 넘어가서 그냥 내 사주팔자 액땜하듯이 살면서 살았던 게 더 좋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동수를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가 아니어도 여기서 위로 갈 수도 있어. 예, 예. 어? 그런 소식 들어봤어, 엄마? 예. 응. 예. 위로 갈 수 있는 예. 그런 게 있다라고. 예, 예. 엄마 나 위로 잘하면 승진할 수 있어요라고 이런 소리 들어봤냐고. 예. 그치? 아니, 집을 이제 새를 사갔었는데 이제 집을 사서? 그것도 좋은 일이야. 그러니까 이동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야. 근데 아드님한테는 이 이동수가 나쁘게 들어오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드님 엄마 걱정 없이 뒤탈 없이 잘 갈 수 있으니까 이 아들한테 뭐 안 좋은 게 보여야지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. 근데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큼의 안 좋은 거 없거든. 그치? 예. 뭐 솔직히 엄마 점 오늘 이렇게 보러 온 이유가 뭐 없어. 그냥 궁금해서 온 거야. 맞아. 그치? 그냥 궁금해서 나한테 뭐라고 할까? 내 과거사를 뭐를 맞출까? 아니면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? 그냥 요 정도지. 아까 말했듯이 해결 방안 책 찾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. 그쵸? 다 되셨어요, 엄마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!